비록 멍할지라도 상식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장점이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라는 얘기죠. 커먼센스가 상식이야. 상식적 지식이 장점을 가질지도 몰라도 이하의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뿅뿅. 그건 말이야. 이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는 이 상식적인 지식이란 놈 말이야. 또한 결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not the least of which, 뭐 가장 중요한 것. 뭐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더 리스트하지 않은 것.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that이라는 건데, 촉 뭐뭐라는 것이다. 뭐라는 것이냐? 걔가 종종 모순되는 거야. 자신하고 그놈이죠. 예, 그놈이 모순되는 거죠. 상충된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하고 모순을 되는 거야. 상충이 된다. 충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 결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식이란 놈이 이제 서로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접속사 대시고, that이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아이고, 이거 괄호 쳐야겠네. 사람들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서로를 좋아할 거다 라고 들었어요. 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common sense knowledge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common sense knowledge죠?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말해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거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뜻입니다. 새들이 있는데, 깃털이죠. 깃털이, 같은. 이게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 같은 깃털에, 새들이 모이는 거야. 떼지는 거죠. 함께 모이는 거야. 떼를 지는 거야. 떼지 있다. 모이다니, 무리를 이루는 거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들었어. 아, 근데 뿐만 아니라 말이야. 뿐만 아니라. 병렬구조 잽 들어가네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들었냐면, 사람들. 다른 거죠. 비슷하지 않은 거야. 비슷하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Each other, 서로를. 뭐냐면 정반대가 끌어당긴다. 정반대죠. 정반대. 아, 정반대가 끌어당긴다. 그럼 무슨 되는 거죠? 무슨 되는 거야? 자, 여기 1번과 2번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2가 모순이 되고 있어요. 상충되고 있어요. 맞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문제야. common sense가 서로 모순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점이라는 겁니다. 상식
상식적인 말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이 모순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들었어요. Are told, hear죠? 우리 들었지. 뭐라고 들었을까? 집단이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다. 누구보다? 개인보다. 두 개의 머리가 더 좋아. 하나의 머리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백지장도 맞들면 안딱 그런 얘기인데,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현명하다라고 들었어. 그럴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일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필수적으로. 회피할 수 없게 필수적으로. 뭘 만들어낼까? 빈약한 형편없는 뭐 이런 얘기죠. 빈약한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은 요리사가 많으면 망쳐요. 수프를. 요리사가 많으면 수프를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순되는 진술은 언급이라는 것은 이 모순된 데서 언급 이치 각각이 홀드 트루 유효하다 맞다란 뜻입니다. 뭐 하에서 특정한 거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하에선 맞아.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 조건에선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나 말이야. 그러나. 자, 뭐가 없이 명확한 진술이나 언급이 없어. when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 그들이 적용하는 거죠. 언제 적용하는지, 언제 그들이 적용하지 않는지라는 거죠. 그러한 언급이 없다면, 이거 동격입니다. 자,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적용을 언제 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적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 경고라는 것은, 그죠? 이 스테이트먼트에 해당되는 거야? 이 경고라는 것은, 이 진술이라는 것이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죠. 제공하게 되는 거죠.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 또는 통찰력이죠? 무엇에 대한? Relations among people. 관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통찰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리틀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순되는 진술을 언급하지 않으려면, 언제 적용을 하는지, 언제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얘기죠. 자, 그것들은 제공을 할 것이다. 그것들은 제공한다. 훨씬 더 적은 안내를 제공해 줄 거다. Situation. 상황 속에서. 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우리가 반드시 결정을 내리다. 야, 우리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 상황에서 안내를 못 해주는 거야, 결국은. 못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자,
직면했어. 무엇에? 선택하는 거에, 선택에. 자, 이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수반하고 있어. 수반은 데려가다, 데리고 다니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수반해. 위험이 뒤따르는 거야. 선택하려면 위험도 뒤따러. 자, 바로 그렇게 할때 이런 얘기죠. 자,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죠. 바로 그럴 때 어느 위치, 어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지.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or 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험하는 거야.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모험하는 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모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 또는 better, safe than sorry 되겠습니다. 세이프한 거죠. 이 세이프라는 것은 그냥 이게 안전한 거죠. 안전한 게 나아. 조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나아. sorry, 유감, 미안함.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런 얘기야. 그죠? 이거 후회하는 후회. 예를 들면 이거죠. 야,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을 할때 어느 걸 도대체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A라는 놈을 내가 이 A라는 놈을 사용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B라는 놈을 사용해야 되는 거냐? 그죠?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명확한 안내지침이 있어야지만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